네,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인민무력부를 전격 방문해서 4차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. 이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 김수영 기자입니다. 경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병대의 사열을 받으며 평양 인민무력부에 들어선 김정은 제1비서,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꽃다발을 바치며 환영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자칭 수소탄 실험에 대해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.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하시면서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에 맞서 핵개발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비난에 대해서 북한이 굴하지 않겠다,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김정은은 또 7차 노동당 대회를 보위하는 게 올해의 전투구호라고 강조했습니다. 오는 5월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는 지난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열리게 되는데 북한은 이 행사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